사무엘하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에게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압론을 죽이고 살인의 죄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고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입 맞추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행위는 어떤 데서부터 발생이 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믿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높여야 되죠. 압살롬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왕 앞에 순종하고 왕에게만 복종하는 그의 신실한 부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충성된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룬 이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는 다윗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불만은 뭐였느냐?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왜 살인을 저질렀느냐라는 거죠. 자기가 왜 압론을 죽였느냐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압론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더럽혔을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압론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살인의 죄에서부터 벗어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로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주님이 다 없다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면서 뭔가 감투를 쓰게 돼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더 나아가서 전도사의 강도사의 목사의 선교사에 뭐 더 갈 수도 있겠죠. 이것이 무슨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무엇인가 자기가 의로워진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압살롬은 자기가 이제 다윗 왕이 하고 있는 이러한 재판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불만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에 불만족스럽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일어나요? 장로님들 일어나죠.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일에 우리가 불만스러워서 내가 일어나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라는 마음이 불뚝 올라와서 내가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무슨 일이냐 바로 이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압살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압살롬이 하고 있는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교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판관이에요. 우린 재판관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이 재판관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서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만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압살롬의 영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때로는 더뎌요. 더뎌서 답답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좀 빨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정말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의 행하심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것이 악한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선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행하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압살롬이 사람들,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영은 무슨 영이냐?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압살롬이 1절을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라고 잠언 17장 19절에 말하거든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경문을 높이는 자, 자기를 뭔가 높이고자 하는 자들은 다 파괴하는 자다라는 거. 왜 이러한 말씀이 있느냐? 우리 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만물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 그분은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만물의 주권자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권자세요. 만물의 주권자 앞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그를 대적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 이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와서 나와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거예요. 이게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압살롬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표현되었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더 아름다운 자가 없다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외모를 갖춘 사람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모든 행동과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말과 병기와 이런 것을 갖추고 50명의 호위군을 다 데리고 병거를 타고 말을 몰고 그리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 말을 해보세요. 안 넘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무엇을 말해요?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들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 송사를 판단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너희들의 이 송사를 받아서 너희의 유익을 너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순간은 벌써 그 속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 압살롬의 영이 하는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그분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의로 뭔가를 하고자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이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거짓말에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압이라고 했고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처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죠.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뭔가 움직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짓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 압살롬의 영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벌써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지죠. 이간시키는 일, 디아볼로스,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 속이는 자, 분리시키는 자, 이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생각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 압살롬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사를 이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자기가 재판관이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회유합니다. 이 압살롬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해요.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압살롬의 영이 만약에 주의 종에게 임해 있다면 주의 종이 회유를 합니다. 백성들을 회유해요. 어떻게 회유해요? 마치 자기가 구원자인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많은 영적인 혼탁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할 때라고 그와 같이 미혹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훔쳐요? 주의 종들이 훔쳐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훔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 같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이 말하면서 간 빼먹는 사람들 있어요. 주머니 터는 사람들 있고요. 왜냐하면 내 편인 것 같이 나를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회유하는 자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 오직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아 알아져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고 예수님을 더 섬기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마치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나를 따르게 하는 것. 목사를 따르게 하는 거,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높이고 목사가 너무 좋아서 그 목사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목사 최고 우리 목사 최고 이 목사를 높이는 거요.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임받는 종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쓰임받는 종이니까 함부로 여기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 받은 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한 것처럼 함께 나누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목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면 큰일 납니다. 항상 내가 높이는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높이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정말 분별해야 되는 거.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말을 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하는 거죠. 백성들을 회유해서 백성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그 마음을 빼앗아서 목사를 섬기게 하고 목사를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선교 헌금을 내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주머니를 털면 그것은 똑같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할 때 돈을 왜 구하냐면 돈을 좀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구해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를 우대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의에서 드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내어놓았다면 그 선교사가 자기를 대우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목사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도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목사도 절절매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하나가 나가면 교회가 휘청하니까. 이러한 것이 어디서 온 거냐? 이 압살롬의 영에서 온 것입니다. 그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로 하여금 칭찬받도록 그렇게 잘못 가르쳤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교만이 더 교만해져서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구세주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정말 내 영혼이 속았던 적이 있었다면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믿음이 내 안에 없이 무엇인가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전부 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다윗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는 어떻게 이렇게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궁전을 짓겠습니다 할 때 사무엘하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요.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로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숭배하고 보이는 것에게 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회에 나가야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가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호흡과 같은 교제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 맞습니까? 천국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 나라 맞네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도 이 심령 안에서 만나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해요. 걸어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 거룩함만 있어야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은 압살롬의 영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통치자, 나의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아닌 거예요. 보이는 교회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모여서 훈련하라고. 무슨 훈련? 섬기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그리고 혼자서는 영혼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도록. 교회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요? 우리가 교회를 나가도 목사를 섬겨도 전부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목사도 섬기고, 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할 때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나타냈을 때 보이는 교회가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있으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묻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니까 거기에 주님이 역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초대교회 집에 모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집에 터가 움직였다 그랬어요. 성령이 강하게 임재가 임했기 때문에.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했으니까,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했으니까, 온전히 주님의 영으로만 참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주의 영이 기뻐서 그곳에 가득히 임하니까, 천사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서 천사가 그곳에 임하니까 터가 진동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걸 아셔야 합니다. 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없고 만 명의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의로 나타나서 모여서 거기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어떤 권위를 채웠어요. 모양을 갖췄어요. 병거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성문 밖에 서서 자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세운 자가 지금 한 일은 자기를 높이는 거였어요. 다윗 왕에게 접목을 시키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 이 압살롬의 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와 접목을 시켜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예수님과 접목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게끔 그렇게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 시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이와 같은 것을 의지한 거예요. 압살롬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군사들을 의지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야. 뭔가 위험이 있는 것 같고 권위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만한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퇴장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가 한 것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도 그는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거창하게 드러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 길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신이 그 송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인 것처럼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자기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이 백성들은 다윗이 행한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은밀한 가운데 행했다 할지라도 대낮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고 한 것처럼 소문은 소문을 타고 퍼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말이 그와 같이 더럽힘을 당한 것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백성으로부터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압살롬이 그와 같이 성문에서 아무도 너희의 재판에 송사할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내 일을 판단받고 억울한 것을 송사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겠다. 압살롬이 네가 행한 일은 옳은 일이다. 3절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억울함을 내가 풀으려고 하잖아요. 요거가 바로 누구의 역사예요? 압살롬의 영의 역사입니다. 내 억울한 송사를 왕에게 가서 묻고 왕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다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속상한 일도 어떠한 문제가 되는 일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내게서부터 이미 나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지금 주인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잊어버려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은 뒷전이 되어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게 내가 뭔가 구할 게 있어야지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에요. 네가 나를 주로 섬기고 있느냐? 네가 나를 모든 문제의 구원자로 여기고 있느냐?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하기를 바라고 내게 구하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이 먼저 돌아가고 있고 기도하고서도 내 판단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주님 안에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거
압살롬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아무도 다윗에게 가서 이것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조금만 저기라도 우리 그동안 말씀을 쭉 볼 때 어떠한 일이 조금만 있어도 금방 뽀록 와서 보고하는 일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아무도 다윗에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의 귀에 이게 들리지 않게 하신 거죠. 아무도 그것을 다윗에게 가서 보고하게 안 하신 거예요. 왜? 압살롬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분리시키게 한 것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귀가 어두워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안 들리면 회개하고 모르겠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아무것도 모르겠을 때, 하나님이 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움직입니다. 왜 이렇게 안 들리고 왜 이렇게 안 보이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러한 막힘이, 영적 막힘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고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압살롬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것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압살롬의 영에 속아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단 한 분이십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에게 묻고 사람들이 이 압살롬이 행한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물으면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진리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자기 탐심을 가지고 지은 말로서 자기 일을 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서 열심히 자기를 털어내다가 결국은 상처 있고 무너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자의 말을 따라가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마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말한다를 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만약에 마귀가 자기 안에서 그 일을 한다면 온전히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우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냐?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너의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을 따라서 내가 거기서 무엇인가를 재판받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재판관은 마귀다라는 거죠. 내 탐욕과 내 정욕 가운데서 나에게 이로운 어떤 더러운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가 내가 바알세불을 재판관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주님은 분명히 멸망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이 나의 마치 구원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의지하고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멸망으로 처다르면 나도 똑같이 멸망으로 같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잠언서 26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에 일곱 가지 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일곱 가지 악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 양신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데 어떤 땐 또 사람의 말을 하기도 해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살롬의 영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 마음을 빼앗아서 만약에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냐고 사람에게 향하게 한다면 그건 단호하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께만 향해야 해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요. 도움이시요.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기 왜 섰습니까? 여러분들 더 나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를 택한 것뿐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고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이 될 뿐인 거예요. 그 택함도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웠는데 예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압살롬의 영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예수님과 이간을 시키는 이와 같은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멸망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만 모든 것을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린 주님과 교제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만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지 아니하시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열심히 들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앞길이 보이지가 않으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를 낮추고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주님은 일 안 하세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과거만 아는 게 아니라 미래도 알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까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100% 비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 내가 저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잠잠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고 맡기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재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그분 앞에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순간에 바로 나는 이 압살롬이 행한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거 다 아뢰시면 돼요. 주님이 내 힘든 거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도 기다리시는 이유는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믿느냐,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나 그러나 모든 것이 내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는 걸 너는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내 안에 조금의 압살롬의 영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압살롬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자들에게 회유당하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 나를 자랑하는 자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압살롬이 이와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다윗의 처사가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았고 다윗의 재판이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에 자기가 가부간에 할 말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그 처분에 자기를 맡기고 순복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의 그와 같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순복하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한 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어서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행보에, 그 때에 불만을 갖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그 교만함이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가운데서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이러한 속임수와 회유와 이와 같은 교만함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귀가 떠져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육체에 당한 일들도 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기에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길 원하시는지 무엇을 보고자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 길에 바로 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압살롬의 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그러한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